자, 분을 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 그릇에 어느 정도 담기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그 그릇을 탁 치는 바람에 그릇이 떨어졌고 떨어진 그릇 때문에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우던 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분이 나빠고 화가 났지만 그대로 참고 그 떨어졌던 그릇을 다시 주워서 물을 다시 받았습니다.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한 사발을 받은 다음에 그걸 마시려고 하는데 이 매가 다시 와서 그 그릇을 탁 치는 바람에 또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칼을 뽑아서 쫓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던 매를 죽였습니다. 매를 죽이고 다시 물을 받기 위해서 바위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물을 받던 그 바위 뒤편에 조그만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물 속에는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빠져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매는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했지만 이 징기스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매를 홧김에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징기스칸은 눈물을 흘리며 매를 정성껏 묻어주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굉장히 귀한 것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하고 화가 난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실수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분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화라는 말로 바꾸어도 본문의 뜻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분과 죄를 나누어서 말합니다. 분은 생리적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분을 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난 그 분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밖으로 표현되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별해 주는 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날 일을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건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화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런데 화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화를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없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나는 것, 화가 나는 것은 생리적인,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라도 밖으로 표현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를 냈더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를 냈더라.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말이죠. 인간의 분노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분노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분노는 미움의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이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화를 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 화를 코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화를 냈다 하면은 코에 불이 붙었다. 여러분 한번
코에 불이 붙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코는 우리 얼굴의 정중앙입니다. 한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 붙어 있는 지체인 코에 불이 붙어요. 얼마나 부끄러우며 또 그 상처가 생긴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부는 모든 것이 뿌리다. 화를 내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다. 모든 죄악이 바로 이 화를 내는 것,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은 화내는 것, 분노는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이나 인간 사이, 그 다음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인간적인 그런 범주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우리에게 너무나 순수한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그릇에 새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버려야만 거기 새것을 담을 수 있지, 이 그릇에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새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리 사고,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 속에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성경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죄가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 심각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화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화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격한 말,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말 한마디 때문에 화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말이 총이나 칼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은 항상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야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충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말을 듣기 때문에 여기 오해와 분노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급한 마음, 급한 성격이 바로 이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참는 사람보다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더 화를 자주 내고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는 사실들입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참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갖도록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지 못하는 성격을 성경에서는 성격 탓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그 성격을 성경에서는 미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이, 성격 탓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것은 미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안다는 것, 즉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하는 말. 자주 화를 내다보면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뿐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화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라든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왜 금하고 계신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봅니다. 먼저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노를 버리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화를 내면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악에 치우칠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화를 금하셨는가?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시작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화는 보통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화가 났을 때 첫째, 그 저주의 말, 악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사람들 화나면은 그냥 말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욕을 한다든지 뭐 비난의 말을 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또 한 가지 모습은 난폭한 행동이 나옵니다. 뭐 발로 찬다든지 집어 던진다든지 부순다든지 하는 것도 화가 났을 때의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세 번째 모습은 증오와 원한의 행동이 나옵니다. 화가 증오와 원한이 되어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가죠. 가인의 경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넓은 의미의 이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부부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깨트려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웃은 화를 낼 대상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가십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상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깨달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내 남편, 내 아내예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결혼 생활한 몇 년 된 부부가 정말 금술 좋게 서로 이제 사이좋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날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차를 먹고 이렇게 나와 회사 앞길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기 회사의 여자 직원 한 사람이 거기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저녁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다 차를 세우고서는 불렀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그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버스도 만원 버스, 복잡하고 콩나물 같은 버스니까 고맙다 그러고 그 사람이 그 차를 탔습니다. 타고서 가는 거를 이 남편의 와이프의 친구가 본 거예요. 와이프의 친구 보고선 특달같이 자기 집에 걸어가고 야, 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가더라. 차 태워갖고서는 어디로 가더라.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때 집에 들어왔죠. 집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여자가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그 남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이제 악유가 있었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디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회사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사실을 설명해도 이 사람이다 이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마음에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렇게 서로 따로 이제 등 돌리고선 자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여자가 일어나서 밥도 준비 다 해서 뭐 잘 다녀오세요 하고서는 배웅을 하는데 그날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그냥 대충 아침에 해 먹고 씻고 준비하고 해서 혼자 나갔습니다. 나가고 났는데도 이 여자의 마음에는 이게 참 여자의 마음 같습니다. 그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여보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데 출근하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이제 그 기대감 속에 아 내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의 전화를 했을 것이다 하고서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그렇죠? 말 한마디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친구가 그걸 보고도 그냥 있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터인데 그걸 보자마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전화를 한 그것이 불씨가 돼요. 결국 이게 한 가정이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고 내 마음의 분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안 좋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리적인 구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노만 라이튼 그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심한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분노는 위와 장에 좋지 않은 반응을 나타내고 구토, 위궤양, 변비, 설사, 대장염, 피부질환, 호흡장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분이 쌓일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왜 못합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든지 화를 분을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만 가지고 노를 다스리도록 잘 훈련을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을 우리에게 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만 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화를 내는 것 왜 하나님께서 화를 금하고 계시느냐? 화내는 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그것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하고 내가 지금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또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열등의식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화내는 것은 그 뿌리가 열등의식입니다. 그다음에 화내는 것은 순간적인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를 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교만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것은 순간적인 이웃에 대한 정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화내는 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치거나 만들 때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낼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다가 안 되면 또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연장이나 그 물건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연장이나 물건이 말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이 화를 다스리도록 하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는 분노는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화도 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분은, 화는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틈타서 사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와 관계를 끌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있는 대로 분노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리는데 노력을 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과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즉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이 말은 오히려 분노를 치료하는 약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람들은 역사의 위대한 정복자들, 정복자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하고 인간이 말하는 기준하고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듣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말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듣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말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훈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 즉 분노를 자기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훈련과 상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한다는 것,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훈련이 노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과 상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이 평안, 우리 부부사이의 평안, 가정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안, 이 평안이 바로 화라는 것을 통해서 다 깨져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화내는 순간에 모든 것이 깨져버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화가 얼마나 큰 죄악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가 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죠. 화가 꼭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한 템포 딱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더 화를 내실까. 그죠? 내가 지금 화나고 있는 것보다 화를 내 화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더 화를 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화가 나도록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남에게 원치 않는 말, 원하지 않는 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그렇죠?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그 다음에 화가 그래도 날 수가 있죠. 뭐 생리적인 것인데, 그럴 때는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그죠? 마음속의 화가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훈련을 해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과 평강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용기입니다. 그죠?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는 것 용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더 큰 용기이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을 화를 내므로써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해나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이웃을 화를 내므로써 실족시키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도 치르셨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내 이웃을 우리가 실족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과 화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본능적인 생리적인 노라고 할지라도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러 경우에 부딪힐 때 또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화도 일어나고 또 경우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밖으로 표현함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왜 화를 내어서는 안 되며 화는 이제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죄악의 또 다른 모습이요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훈련하며 다스리며 우리 주님의 삶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과 소망이 날마다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